여러분은 키보드를 사용할 때 키보드 다리를 펴놓고 사용하시나요? 접어놓고 사용하시나요? 오늘은 키보드 다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키보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키보드 다리가 달려있죠.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는 쓰라고 달려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보드 다리는 접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먼저 키보드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 각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손목이 꺾이게 되고 팔뚝에 있는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일주일, 한 달, 1년 계속해서 피로도가 축적되겠죠. 하지만 반대로 키보드 다리를 접고 사용하게 되면 다리를 세웠을 때만큼 손목이 꺾이지도 않고 팔뚝 근육에도 힘이 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다리는 접고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죠. 그럼 이 키보드 다리는 왜 있는 걸까요? 1970년대 후반 타자기에서 키보드로 넘어오면서 키보드가 입력 장치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. 1980년대 초반 ISO 표준에는 키보드 뒷면의 높이가 0에서 15도 사이가 돼야 하고 5에서 12도를 권장한다고 나와 있죠. 그 이유는 타자기는 계단식으로 좌판이 되어 있는 반면에 키보드는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당시에는 타자기를 쓰던 사람들이 키보드를 쓰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ISO 표준으로 개정이 된 거죠. 하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자세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 의자에 앉아서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손목을 아래로 축 떨어뜨리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이처럼 오히려 키보드의 각도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고 편한 자세라고 하네요. 근데 솔직히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게 최고 아니에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른 깨알 같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